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가 먼저 움직이시라 그러잖아요. 다리가 왜 먼저 움직이라 그러냐면 왼발 호랑지 먼저. 뼈가 있고 척추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진행을 하면은 이게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호랑지 뼈랑 척추가,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같이 이렇게 가야 그 자세가 유지가 호랑지 되는데, 뼈하고 척추, 머리.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그대로 이런 움직임이 있으셔야지. 제가 발연습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발연습이 안 되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스텝, 그리고 이제 피겨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체를 먼저 움직인다고 예,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어정쩡하다 보면 그렇게 된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투업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업을 하면은 체중이 왼발에 있으시잖아요. 그 왼발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링크죠. 그러면 지금 저 체중이 왼발에 있죠. 그 왼발이 먼저 움직여서 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클로즈 프롬나드죠. 자, 오른발이 물론 나가시는데 왼발이 먼저 움직여서 이것도 내가 논다 빼먹고.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백그로테죠. 또 무슨 발이에요? 또 내가 왼발이 먼저 움직여서 그 다음에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왼발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원칙이고, 여성의 왼발이.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네. 될라나? 그냥 다음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될라나? 그렇죠. 딱 들어오시고. 토션. 오케이. 바디 컨택. 바디 컨택. 그 허벅지 약간 무릎. 무릎. 그렇지. 발맨 하고. 처음에 웍이죠. 예. 5, 6, 7, 8. 슬로우. 슬로우. 고개 들면 안 돼. 일어나면 안 돼. 그 다음, 링크. 슬로우.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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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그 다음에 하체 쓰면서, 오른발 나와야 돼요. 오른발 나와야 돼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슬로우. 예, 휙, 휙. 자꾸 힙 빠지면 안 돼. 슬로우. 이렇게 되시죠. 예. 여기까지 나갔어요. 네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꾸 힙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예. 어우. 이렇게 돼 있으면 허벅지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허벅지부터, 네. 여기 숙이지 마요. 예, 이렇게 딱 허벅지. 돼야 돼요. 셋, 넷, 워크. 워크, 지금도 보면은 도망간 거예요. 예, 링크. 슬로우, 휙, 힙. 어디 갔어? 자꾸 상체만 오고 안 돼. 슬로우. 네. 슬로우. 오늘 배운 거. 예, 슬로우. 예, 퀵. 슬로우. 예. 그게 왜 오늘 배운 그러시냐면, 거. 네. 다리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릎.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다니니까 이렇게 자꾸 돼. 무릎. 알겠습니다. 무릎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그대로 유지돼서 하시는 게 좋다고. 근데 지금 이제 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쏟아지죠. 스텝, 그리고 이제 피겨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체를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어정쩡하다 보면 그렇게 된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투업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업을 하면은 체중이 왼발에 있으시잖아요. 그 왼발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링크죠. 그러면 지금 저 체중이 왼발에 있죠. 그 왼발이 먼저 움직여서 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클로즈 프롬나드죠. 자, 오른발이 물론 나가시는데 왼발이 먼저 움직여서 이것도 내가 논다 빼먹고.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백그로테죠. 또 무슨 발이에요? 또 내가 왼발이 먼저 움직여서 그 다음에 간다고 생각해 왼발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원칙이고, 여성의 왼발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가 먼저 움직이시라 그러잖아요. 다리가 왜 먼저 움직이라 그러냐면 호랑지 왼발이 먼저. 뼈가 있고 척추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진행을 하면은 이게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호랑지 뼈랑 척추가,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같이 이렇게 가야 그 자세가 유지가 호랑지 되는데, 뼈하고 척추, 머리.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그대로 이런 움직임이 있으셔야지. 아, 예, 아, 제가 발연습 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연습이 네네. 안 되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발연습이. 그래서 일단, 네. 이렇게 되어있으면, 네.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발연습. 예, 뒤로 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발은 가 있죠. 발은 네. 가 있는데, 이 발이 너무 길게 가려고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하체를 너무 길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준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연습이 돼야 돼. 보내주고. 네. 이해되시죠? 그래야 네네. 이게 자세가 그대로 유지돼서 항상 하시게 돼. 네네네네. 아시겠죠? 아, 알겠어요. 네. 내가 오늘 뭐가 부족한지 조금 더 한번 느껴가지고 한번 연습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